안녕하세요. 여기는 여러분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통합사의 강희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통합사의 내신 1등급 도장을 꽝꽝 찍을 때까지 함께 달려나갈 이다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강좌의 오픈을 기다리셨을지 선생님은 너무 궁금한데요.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예비 고1, 고1 학생들과 온라인에서 만나는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에 강좌가 시작되기를 너무나 오랫동안 간절하게 기다렸습니다. 지금 딱 이렇게 첫 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수 있게 돼서 굉장히 선생님은 감격스러운데요. 이번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생님이 이 강좌에서 어떻게 어떤 것들을 준비해 나갔는지도 소개를 해주고 주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누군지도 궁금한 학생들이 있을 거고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일지 어떻게 강좌가 구성이 되고 누가 들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여기에는 담지 못한 여러 가지의 궁금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궁금증에 대해서 선생님이 답을 해주는 형태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요, 이름은 이다지고요. 메가스터디에서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너무 뻔하게 자기소개하는 거는 지루할 것 같아서 선생님을 표현할 수 있는 숫자들을 뽑아봤어요. 선생님은 이화여자대학교를 전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으로 졸업을 했고요. 전공학점은 모두 다한 과목 A0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 A+로 졸업을 했습니다. 굉장히 특이하게 학원에서 먼저 커리어를 시작한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공교육의 선생님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선생님이 교육업계에서의 경력이 10년인데 그중에서 5년은 공교육에서 이제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중학교에서도 근무했었고 고등학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무려 고등학교가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해서 가르치는 전국 단위 자사고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4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요. 선생님이 그냥 학교에서 그냥 공부를 하고 학생들을 가르쳤던 게 아니라 별도의 연수를 통해서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인 중등전교사 1급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인 교사로만 남고 싶진 않았어요. 여러 훌륭한 선생님들이 있지만 선생님은 특히 어떤 선생님이 되고 싶었냐면 자기 자리에서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해서 발전시키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교사가 될때 목표를 세 가지를 잡았어요. 첫 번째가 EBS 강사가 되겠다. 두 번째가 교과서 저자가 되겠다. 세 번째가 수능을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진행해 나가는 여러 가지 검토 검수 작업에 참여하겠다. 세 가지를 모두 이뤘습니다. 굉장히 어린 나이에 달성을 했는데요. 2013년부터 2015년까지는 EBS에서 대표 강사로 3년 동안 활동을 했고요. 무려 선생님이 딱 2년 동안 선생님 강의를 들은 학생들을 카운팅을 했는데 누적 수강생이 66만 명이었습니다. 단일 시간에 가장 많은 숫자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들었고요. 2014년에는 EBS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회탐구 영역 강사들 중에서 활동과 여러 가지 요런 수강생 수의 상승 이런 것들을 카운팅해서 대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일무이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저자이기도 하고요. 2016년에 메가스터디에서 강좌를 이제 런칭을 시작을 했는데 2017년에는 역사 영역 세 분야에서 3관왕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여러분들을 만나는데 가장 특화된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부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대부분 예비 고1 아니면 고1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선생님보다 더잘알 강사는 없어요. 선생님은 중학교, 염광중학교에서 중2, 중3 가르쳐봤어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고1 담임도 오랫동안 했습니다. 중3에서 고1을 지도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을까? 담임도 해보고 중학교까지 경험해본 사람은 거의 없겠죠.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어느 시점에 무슨 생각을 하고 수업 듣다가 어느 부분에서 지루해야 할지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조언이 무엇인지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해요. 내신 최상위권 컨텐츠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아서 가르치는 인천 하늘고등학교에서 근무했다고 했잖아요. 선생님 거기서 그냥 근무한 게 아니라 선생님 사회과 학과장이었어요. 사회과 학과장은 그 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거든. 사회과 학과장으로 있으면서 그리고 학생들을 4년 동안 지도를 하면서 기숙형학교에서 최상위권의 학생들이 최고의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떻게 내신을 관리해 나가는지를 가장 잘 알아요. 선생님이 그걸 관리해 주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리고 최상위권 학생들을 변별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어떻게 문제를 출제하는지도 잘 압니다. 선생님이 해봤으니까.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고입 그리고 대입까지 이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당 과목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어떻게 학습해야 어떻게 1등급을 받는지를 잘 안다고 자부합니다. 무엇보다도 통합사회라고 하는 교과는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2018년부터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교육과정으로 치면 여러분도 아직은 생소할 텐데 2015 개정교육과정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고 교과서가 개발되는 단계부터 선생님은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자료와 내용들을 입수해서 연구했기 때문에 선생님이 내놓는 교재, 책은요, 단순히 급하게 작업해서 나온 내용이 아니라 5종 교과서와 교육과정의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실어 넣은 2년 동안 구축해낸 완벽한 컨텐츠라고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선생님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통합사회가 어떤 과목일까? 사실 생소한 과목이죠. 통합사회는요, 개정교육과정의 목표를 가장 잘 반영했어요. 여러분, 원래 2015 개정교육과정 전에는 뭐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된 교과 공통필수 과목을 배우고 고2, 고3 나뉘어가면서 뭐로 나뉘어지게 되죠? 계열 선택하죠. 문과, 이과를 선택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치르게 되는 수능 그리고 개정교육과정에서는 문이과 구분을 없앴어요. 융합형 인재를 양성한다라고 하는 목표하에 그렇기 때문에 통합사회도 거기에 맞게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사회탐구 과목들이 있잖아요. 무려 9개의 그 9개의 과목을 학문 간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고 하면 어려우니까 초콜릿 얘기해 볼까요? 초콜릿에 대해서 초콜릿이 탄생하게 된 배경, 역사적 관점, 초콜릿이 가진 경제적 가치, 일반 사회의 경제 과목. 초콜릿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죠. 뭐 예를 들어서 광고 같은 거를 봐도 초콜릿이 굉장히 힘들 때 먹는다던가 라고 하는 사회문화적인 관점. 초콜릿이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어디에서 소비가 되는가. 공간적인 관점은 지리적인 학문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내용을 모두 다 아울러서 한 가지 주제로 배우는 것이 바로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되는 게 선생님은 이 통합사회를 범학문적인 경계를 넘나들면서 선생님이 혼자 가르치겠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지리 과목, 이 지리 파트를 들어갈 땐 지리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시고요. 경제 부분을 설명할 땐 경제 선생님이 들어와서 가르치세요. 이런 걸 팀티칭이라고 하는데 세 분에서 네 분의 선생님이 통합사회 한 과목을 가르치시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은요, 통합사회 교과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심화탐구 주제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까지 모두 다 고려해서 선생님은 심화탐구 내용까지 반영한 내용들로 수업을 진행해 나갈 테니까 아, 요거 하나만 들으면 그냥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통합사회를 여러분들이 배우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어쨌든 간에 2학년에 올라가면 사회탐구 과목을 선택해서 배우게 돼요. 사회탐구 과목 선택이 근데 쉬운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분야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과목에 자신 있고 어떤 과목을 선택했을 때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사회탐구 과목을 2, 3학년 때 배우고도 실제 수능에서는 과목을 바꾸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거는 통합사회를 잘 배우면 해결되는 문제예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올라가게 되는 사회탐구 과목과 100% 내용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선생님이랑 통합사회를 배워나가면서 이런 거를 익히면 돼요. 아, 나는 특히 역사 파트를 배울 때 좀 재밌다. 지리 파트를 배울 때 재밌다. 반대로 아, 나는 경제는 쥐약이다.
아, 나는 진짜 요파도 윤리는 주약이다. 이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사회탐구 선택을 할 수 있는 길잡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여기서부터는 잘 들으셔야 돼요. 통합사회는요,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가는 대입에 있어서 전형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죠. 수시가 근데 70%나 돼요. 이 70%나 되는 수시에 있어서 교과 전형이 중요한데 쉽게 얘기해서 내신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러 나가는 내신 점수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근데 내신도 우리가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뭐가 중요하다고 알고 있죠? 주요 과목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어요. 국영수. 이 국영수가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단위수가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1에 들어가게 되면 배우게 되는 필수 교과. 그리고 단위수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이수단이라고 나와 있죠. 단위가 8도 있고 6도 있고 2도 있어요. 단위수가 클수록 중요해요. 왜냐면 대입의 내신 점수를 반영할 때 이수단위가 클수록 내신 점수가 반영되는 게 커지게 돼요. 계산의 수식에 따르면.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초등학교 때부터 막 열심히 했던 과목들. 국어, 영어, 수학 이수단위가 8단위예요. 선생님은 한국사랑 통합사회를 하는데 한국사가 6단위, 통합사회가 8단위입니다. 국영수랑 동일 단위수예요. 여러분들 국영수 기초 잘 닦고 점수, 내신 점수 잘 닦아도 통합사회 못 보면 말짱 꽝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대입에 반영되는 수시에 내신 점수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과가 통합사회라는 걸 알아두셔야 되고요. 당장에 여러분들 고등학교 들어가면 중간고사 4월이에요. 3월에 입학하는데 중간고사가 4월이에요. 이 기간이 얼마나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갈지 여러분들 감이 오시죠? 이미 고1인 친구들도 이걸 보고 있을 텐데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면 어때요? 사실 새로운 친구 사귀어야 되고 중학교랑 다른 고등학교 분위기에 적응해야 되고 이 기간만 해도 한 달이에요. 정신 차려보면 중간고사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걸 공부하기에 가장 최적의 시간은 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기 전에 겨울방학 때 끝내놓으셔야 되죠. 한 범위를 다 끝내놓고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선생님 스타일에 맞춰서 내용들 보충해 나가면서 하면 여러분들 절대 만점과 1등급은 보장된 거예요. 여러분들 일찍이 공부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질문 볼까요? 누가 들어야 될까요? 당연히요. 예비 고1, 고1은 다 들으셔야 되죠. 통합사회에서 1등급, 만점을 받고 싶은 학생, 완벽하게 예습을 하고 싶은 학생이거나 심화탐구 내용까지 혹은 들어가서 고1 때 내신 준비 기간에 아직까지 수업에서 놓쳤던 것들 다시 한번 시험에서 중요한 내용들 중심으로 배우고 싶은 고1 학생들 당연히 들으셔야 됩니다. 자, 강의 구성은요. 여러분들 우리 하루가 몇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아시죠? 너무 당연한 거 물어보나요? 24시간이죠. 24시간만 투자하면 통합사회 1등급 받을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딱 24강으로 구성을 했거든요. 주요 내용을 한번 볼까요? 5종 교과서예요. 통합사회는 5종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주요 내용을 모두 다 반영한 개념다지기 파트를 본 다음에 여러분들 서술형 준비하셔야 되죠. 서다평은 서술형의 단답형 합쳐진 거 서다평이라고 해요. 단답형 서술형 문제를 대비할 수 있는 자료다지기 파트 있고요. 가장 공신력 있는 통합사회 여러 문제집이 있지만 아직까지 가장 공신력이 있는 건 교육청에서 출제하는 학력평가예요. 이 학력평가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개념, 그리고 자료의 내용을 적용해 볼수 있는지 확인해 보는 문제 다지기 파트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진행 파트는 선생님이 3강씩 8주 동안 강의를 업로드하고 완강된 상태로 보게 될 텐데,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강의 과식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통합사회는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동안에 배우는 교과들 중에서 아주 단비 같은 힐링이 되는 과목일 거예요. 선생님이 진짜 재밌게 가르쳐 줄 거거든. 근데 이 통합사회가 듣다 보면은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서 듣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듣게 되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근데 가장 좋은 건 3강에서 4강 단위로 끊어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완벽하게 복습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강의 특징이 무엇일까? 선생님만이 가지고 있는 강의의 특징인데요. 선생님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선생님의 강의에 있어서의 철학, 그 과목을 해당 과목
사회답게 가르치는 겁니다. 사회과목을 가장 사회답게. 사회과목 하면 여러분들 뭐 하는 과목이라고 알고 있죠? 암기 과목이죠. 암기 아니에요, 여러분. 사회과목을 암기하면 멍청이야. 물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예를 들어서 수학에 있어서의 공식 같은 거는 외워야 되겠지만 나머지의 내용을 암기하시면 여러분들 문제 못 풀어요. 통합사회는 적용의 과목입니다. 사회과목은 암기 과목이 아니라 사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무슨 뜻이에요? 모일사 모일회자, 사람들이 모여있는 모습이야. 인간들이 모여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들을 배우는 것이 통합사회인데, 같은 사람이 했던 활동들, 같은 사람이 모였을 때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걸 왜 외우죠? 우리 머리로 이해하면 돼요.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암기도 수월해집니다. 사회과목을 가장 사회답게 가르칠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강의를 한번 들으시면 다섯 번 반복을 통해서 다섯 번 이해를 시켜드릴 거예요. 한번 듣고 어떻게 다섯 번이 이해가 가능하냐. 선생님은 수업 시작하기 전에 전체 그 해당의 단원의 내용을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을 심어주는 개관을 진행할 갈 거예요. 여기서 먼저 큰 흐름 잡으실 거고요. 두 번째 반복, 개념 다지기에서 중요 내용을 선생님만의 특화된 개념 도표를 통해서 개념 다지기 진행해 나갈 겁니다. 이거 빈칸 채워나가면서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할 거고요. 이 개념 다지기에서 나왔던 중요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 5종 교과서의 모든 자료의 내용들을 그대로 실어서 출체로 표기를 하거나 아니면 변형한 내용들을 통해서 자료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 문제 다지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서의 내용들 다시 한번 마인드맵으로 정리해봅니다. 다섯 번 반복해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한 강좌를 듣고 나서 내용을 80% 정도 머리에 남기게 하는 게 선생님 목표입니다. 머리에 꼭꼭 박히는 예시, 여러분들 잘 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정신 연령이 낮아요. 물론 가르치는 건 잘 가르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실생활,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아주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예시를 들어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본책만 띵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 개념을 구조해 볼 수 있는 아주 예쁘고 알찬 기정노트가 있습니다. 시험 직전에 기정노트에 백지 복습해 나가면서 1등급의 내용을 채워나가세요. 자, 꿈을 이루게 해주는 따뜻한 멘토링. 선생님이 실제로 인스타그램을 하는데 인스타에 DM이 하루에 한 300건 정도가 와요. 여러분들의 선배들, 그러니까 고3 때 선생님의 강의를 들었던 친구들이 1년 동안 선생님이 제 멘탈 잡아주셨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10년 동안을 있었기 때문에 언제 공부하기 싫어할지, 언제 자괴감이 드는지, 언제 열등감에 빠지는지, 언제 따뜻한 위로가 필요한지 잘 압니다.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고 어떻게 공부해 나갈지 그 방향에 대해서 선생님이 조언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 이외에도 궁금한 것들이 있죠. 언제 들으면 좋을까? 제일 좋은 건 예비 고1이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 돌릴 때 선행하는 게 제일 좋고요. 적어도 고1 때 듣기 시작했으면 내신 시험 기간 일주일 전까지 완강하세요. 왜냐? 여러분들 것으로 소화시키는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재를 꼭 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선생님들, 교재 따로 수업 따로인 선생님들이 있죠. 교재는 그대로인데 교재 한 번도 보지 않고 판서로만 진행해 나가는 분들이 있는데요. 선생님은 교재랑 수업이 100% 일치해. 100%.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 중에서 단 한 글자라도 선생님이 넘어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 교재 내용 그대로 수업이 진행되어 나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완벽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업 듣기 전에 준비물, 본책이랑 기정노트 있거든요. 본책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필기구 색깔 다양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예쁘게 필기해 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죠. 효과적인 예복습 방법, 예습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아무리 노베이스라도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주 상식 이하의 내용부터 차근차근 알려줄 거예요. 예습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복습은 무조건 하셔야 되죠. 여러분들 에빙하우스라고 하는 학자가 이야기한 망각곡선 아세요? 수업을 들은 직후에 바로 복습을 해야 여러분들 것이 됩니다. 수업 직후에 복습 20분에서 30분을 무조건 하시고요.
다음 강의 듣기 전에 그 전 강의 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백지 복습하는 걸로 완성해 나가시면 돼요. 이건 앞으로 선생님이랑 강좌 진행해 나가면서 선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플러스 여기에 플러스에서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 요거는 여러분이 선생님한테 한 질문이 아니라 선생님이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통합사회를 검색했을 때 제일 많이 올라오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과 대학에 진학하려고 하는데 통합사회 내신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니냐? 아니요, 여러분, 그럼 망해요. 인생 망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과에 진학하려고 해도 예체능에 진학하려고 하더라도 융합형 교육과정이기 때문에 통합사회 점수 그대로 반영돼요. 국영수랑 똑같이. 완벽하게 학습하셔야 여러분들이 미래를 계획하는데 차질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과거로 돌아오면 어느 시점이 가장 좋을까? 선생님은 인생에서 후회하는 것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선생님이 가장 예쁘고 가장 젊고 이랬던 시절로 선생님을 돌려보내준다고 하더라도 가고 싶은 때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강조해서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과 더불어서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16, 17, 뭐 많아봤자 18이잖아. 그 나이는 인생에서 아, 내가 하버드에 가겠어 라고 하면 하버드에 갈 수 있는 나이예요. 여러분들이 꿈꾸고 계획하는 모든 것을 여러분이 노력하면 달성할 수 있는 나이예요. 선생님이 30대 선생님 막 또래 친구들한테 이런 조언을 하진 않겠지. 너가 꿈꾸는 모든 걸 이룰 수 있어. 아니야, 그건 이미 지났어.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 어리고 정말 무수한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지금 자칫해서 나는 글렀어 라고 하는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부터 빌드업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이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할 준비 되어 있으시죠? 선생님은 1강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마음을 이미 다 잡은 친구들, 통합사에서 내가 진짜 만점을 받아보겠다 하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 1강 따라와서 1강에서 만날게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